안녕하세요. JD부정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나란히 사상 최고치 돌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시작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더 이상 매뉴얼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트럼프 리스크에 국채 투매 주가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83%, S&P 500 지수가 0.27%, 다우존스 지수가 0.13%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나란히 사상 최고치 돌파. 요즘 물가 지표는 확연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PC 물가 지표도 아주 좋았고요. PMI도 48.5를 기록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은 지표와 관계없이 주가가 떨어졌고 오늘은 올랐습니다. 이유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와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의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이었습니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TV 토론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죠. 미국 채권 금리가 올랐다. 그러는데 왜 올랐을까요? 첫 번째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트럼프의 정책 중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동맹국에 10%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매길 것이고, 중국에는 징벌적 관세를 매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몰하는 감세하는 연장할 것이고, 이민자는 추방할 것입니다. 이민자가 추방되면 불법 이민자가 추방이 되면 근로자 임금이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물가는 오를 것이고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못하니 미국 채권 금리는 더 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미국 국채 투매 가능성인데요. 요즘 일본은 엔저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엔저 때문에 물가가 오르니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인기가 바닥입니다. 그러니 여당의 인기 회복을 위해서는 앵고가 되어야 합니다. 앵고가 되려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 달러를 팔아 엔화를 사면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대부분 미국의 국채로 들고 있죠. 따라서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엔화를 살 달러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면 미국의 국채 이자율이 올라 바이든 정부는 곤란해집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은 바이든의 집권을 위해 주가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를 찍어 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국채를 내다 팔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미국 재무부는 새로 국채를 찍는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일본의 앵고는 지속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바이든이 TV 토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옐런의 눈치를 보며 미국 국채를 팔지 않았죠. 그런데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옐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 지금부터 일본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 달러를 마련해 엔화를 사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서 좋고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니 결국 꿩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따라서 일본의 미국 국채 투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달러인 환율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했다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일본은 배신자 낙인이 찍힙니다. 환율 조작국으로도 찍힐 수 있겠죠. 아마도 최근 미국 채권의 움직임은 첫 번째 이유로 보입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크게 올랐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등의 빅테크도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가 집권하면 빅테크에 유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트럼프의 정책 중 법인세 감세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에 유리하죠. 이유 애플에 이어 MS의 반독점 철퇴, 구글 메타도 긴장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요즘 EU가 빅테크 기업을 반독점법으로 막고 벌금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등 빅테크가 타겟입니다. 이유는 EU가 디지털에서 미국에 완전히 밀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EU의 관세 폭탄을 같이 터뜨려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19년에
EU가 디지털세를 빅테크에 매기려 하고 하자 트럼프는 프랑스 와인에 보복 관세를 때린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EU는 굴복했고 결국 EU는 빅테크에 디지털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빅테크의 유일한 약점인 EU의 벌금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빅테크 중 메타는 선거에서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시키며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다면 메타에게는 어떻게든 보복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난번 틱톡 금지법 통과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메타에게 유리하니 반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EU가 빅테크에 관세를 매기건 말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집권 내내 주가를 올리는 일에 신경을 썼죠. 따라서 트럼프가 집권하면 연준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이자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버블은 오겠지만 일단 주가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1등 투자는 누가 뭐래도 옳습니다. 세계 1등이 몰빵을 할수 있고 몰빵을 했는데 사상 최고치를 가면 결국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서브이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서장훈의 유행어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에스파의 카이리나와 윈터가 동시에 사귀자고 한다면 사귈 거냐? 이런 질문을 친구가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듣고 카리나를 사귈까 윈터를 사귈까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개 중에 있죠. 그런 사람에게 서장훈의 유행어를 말해주면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왜 고민을 하냐는 말이죠. 이것을 투자에 접목해서 얘기해 봅시다. 투자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불려 부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종잣돈이 약 1,0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부자가 되려면 최소 현찰 10억 원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빼야 합니다. 부동산 10억 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 10억 원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동산 10억 원은 있어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금성 자산 10억 원 있으면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0억 원을 3% 정도 되는 예금에 들었다고 칩시다. 연 이자가 3천만 원이라는 소리고 월 250만 원은 이자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적당히 소비하면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이 10억 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10억 원은 부동산이 아닌 현금성 자산이어야 합니다. 자산은 오히려 대출받은 이자와 종부세, 재산세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일은 더 빡시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10억 원 가지고 있는데 충분한 소득이 없다면 오히려 지거지에 가깝습니다. 1,000만 원으로 10억 원이 되려면 몇 배를 튀겨야 할까요? 100배는 튀겨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봅시다. 김대리 말을 듣고 2차전지 종목에 몰빵을 해서 1,000만 원으로 운 좋게 10배를 튀겼다고 칩시다. 그리고 기막히게 빠져나와서 10배를 먹은 상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1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1억을 몰빵해서 10배를 튀겨 10억 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아서 돈을 벌수 있겠지만 계속된 운은 없기 때문이죠. 주식에서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초보자에게는 이상하게 운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초보자의 행운은 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을 넣어서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10배가 올라도 큰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넣어서 10배가 올라 1,000만 원이 돼도 큰 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초보자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더큰 돈을 넣어서 물타기를 합니다. 사돈의 팔촌에 돈을 빌리거나 미수를 쳐서 2,0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총 3,000만 원을 만들었다고 줍시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가가 힘이 없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50% 떨어져 반토막이 되었다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애초에 이익은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되었으니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을 더 넣어서 총 3,000만 원으로 만들었는데 50%가 떨어졌으니 1,5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결국 1,5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빼면 60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이 됩니다. 이후에도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보자의 행운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쩌다 한번 돈을 벌어본들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투자에 있어서 우연은 부자가 되는데 하등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우연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 이론이 필요합니다. 과학에는 이론이 있죠. 이론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떤 연구를 똑같이 반복함으로써 기존 원본에서 보고되었던 결과가 거의 똑같이 다시 나타나는지가 관건입니다. 즉, 재현성의 여부입니다.
주식에서 돈을 벌수 있다는 수많은 주식 이론이 있죠. 정배열, 역배열, 꽈배기 모양의 종목, 5일 이동평균선, 20일, 60일, 장단기 이동평균선 등등 아무리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해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런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만약 엄청난 이론이 있어서 투자하면 오를 수가 있어도 복잡하면 누구나 따라할 수가 없죠. 그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것이죠. 그러니 서장훈의 말처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자가 될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가의 움직임에는 재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주가는 어떠한 규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아무리 공부해도 내일의 주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내일 주가를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요? 여기서 통찰이 필요하죠. 내일의 주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주식에 투자하면 오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무작정 투자한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지수인 아이벡스 35 지수에 2007년 투자했다고 친다면 지금은 마이너스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등과 같은 지수에 장기 투자하면 결국 오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부자는 절대 우연이 될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 돈을 분산이 아닌 몰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몰빵을 해서 최소 20년 이상 장기 투자했을 때 크게 오를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올라야 합니다. 다섯 번째,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2013년에 버핏이 연례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유서에 내가 죽은 뒤 아내에게 남겨진 돈은 국채 매입에 10%를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모두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일반인은 이런 투자 원칙을 갖기 힘드니 지수 투자 원칙을 권한 것이죠. 그러나 워렌 버핏의 아내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의 자산이 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180조가 넘기 때문입니다. S&P 500은 매년 10.1%가 오릅니다. 그러니 S&P 500에 넣어두더라도 다음 해에는 약 18조 원이 오릅니다. 그러니 S&P 500에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세계 1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 1등은 25%의 복리로 오르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투자는 어쩌다 한번 오르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며 재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세계 1등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현 가능하며 몰빵을 칠수 있고 매년 25%의 복리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가 됩니다. 그러니 1,000만 원에 투자하고 20년 후가 되면 10억 원의 현금성 자산으로 불어납니다. 일반인이 세계 1등에 투자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나란히 사상 최고치 돌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